돈 정말 필요해요. 길어져요. 이때는 지그시 톡 걸었습니다. 오케이. 어렵지 않죠? 걸었잖아. 어? 멀리서 드랙을 좀 풀어야 돼. 왜냐면은 지금 이 파도가 세기 때문에 상당히 멀리서 지금 입지를 봐야 하는데, 머리를 이쪽으로 틀어야지 요 밑으로 들어오면 힘들어요. 아, 손맛 좋습니다. 멀리서 보니까 한참 감아야 돼. 지금 반 왔어요, 반. 여기 넓은 바위 위에서는 좀 강제 진압해서 띄우고 저길로 박을 수가 있으니까. 그렇지. 떴고, 여기서는 빨리 잡고. 여기 돌이 많으니까 돌에 또 쳐박을 수가 있단 말이야. 오케이. 싱싱한 놈이 또 올라옵니다. 파도 보고 이쯤 왔으면은 이제 보기도 많이 지친단 말이야. 힘도 많이 빠지고. 그러면은 내가 올릴 타이밍에 파도를 좀 찾으셔야 돼. 그래, 살짝 감고 공기를 좀 생선을 공기를 좀 먹입니다. 공기 먹이고 애 좀 힘 좀 빼게. 그리고 올리는 타이밍을 봐야 되니까 이렇게 파도가 쭉 할 때는 고기가 가라앉아 있어야 돼요. 그래야지 속조류를 타고 속으로 나간단 말이에요. 겉조류를 타 있으면 안으로 막 처박힌다고. 저런 식으로 또 잔잔해지잖아. 그러면 드랙을 더 감고 수면 위에 살짝 띄워서 올립니다. 이제 어이 빠졌어. 봐. 뭐 이렇게 하는 거 잡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뭐 지금 못 잡았지만 아, 어이가 없네. 바늘을 아주 깊게 삼킨 게 아니고 살짝 삼으려나 보네. 바늘 끝에 걸렸었어. 아쉽지만 다시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. 또 잡으면 되니까. 미끼를 좀 더 작게. 그래야지 애들이 이제 깊게 삼키니까. 오케이? 다시 한번 해봅시다.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실패는 성공으로 위한 과정이에요. 그 실패도 또 즐기셔야 돼.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얻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.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그 무의미한 시간을 그냥 보내는 거예요. 실패를 통해서도 반복적인 실수를 통해서 내가 얻는 게 있어야 돼요. 요번 실수를 통해서는 아, 내 챔질이 좀 빨랐구나. 그래서 얘네들이 뭐랄까 그 바늘을 좀 더 깊게 삼킬 때까지 좀 놔뒀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좀 빨리 채는 바람에 주둥아리 끝에 걸려서 파도에 의해서 떨어졌다. 이렇게 딱 감이 오셔야 돼. 그래서 이거의 대처 방법은 챔질을 좀 늦게 하거나 아니면 바늘을 좀 작은 걸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야겠죠. 당장 생각나는 건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. 상황은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. 물이 점점 수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. 자, 입질입니다. 다시 가져가죠. 지그시 톡 걸어. 나와
바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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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위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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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담아야 돼, 이때. 그렇지. 넘겼어요. 오케이. 아까네보다는 조금 여유를 안 줄게요. 아까네 너무 여유 주다가 터졌으니까, 빠졌으니까, 조금 강제 진압으로 언등 띄우고 정신 못 차리게 한 다음에, 아. 아, 또 들어간다, 씨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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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. 아우, 힘들게 나오네. 이쁜 블랙피쉬가 나왔네요. 자, 생선하게.